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의 다양한 셀럽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가 현실이 된다면 이런 ETF에 주목하라고 말한 셀럽이 있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에릭인데요. 바네크 러시아 ETF를 이야기하면서 이 싱글 컨트리 ETF, 단일 국가 ETF는 지정학적인 이유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때문에 이 바네크 러시아 ETF의 거래량이 최근 크게 늘어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에릭은 에너지 펀드도 올해 두 자릿수 성장을 했고 또 채권 패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러시아 사태 관련 종목들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역시 이 러시아 쪽에서 네.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지정학적 긴장감에 따라서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힌트를 주고 그렇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 바네크 러시아 ETF는요. 뭐를 추정하느냐면은 변동지수 VIX를 추정하는 지수예요. 그래서 지금 뭐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네. 수익률이 지금 오르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바니크에서 밀고 있는 거는 에너지 셀러드 섹터 SPDR 펀드예요. 엑손 모빌하고 그것도 ETF죠. 그다음에 벵가드에서도 지금 나온 벵가드 에너지 ETF 이런 것들이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블랙락에서 밀고 있는 거는 또 이 러시아만 보는 러시아 지수만 보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아이쉐어 러시아 ETF인가 뭐 그랬습니다. 거기는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자체만 보고 있으면 사실은 뭐 좀 수익률이 낮아지지만 전체 변동성 그다음에 유가가 관련된 ETF들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미국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런 포트폴리오나 투자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ETF 쪽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다음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정 캐스터. 네, 오늘 마지막 셀럽은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입니다. 실적 발표 후에 급락한 로블록스에 대해서 여전히 애정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지난밤 방송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로블록스에 대해서 short-term numbers, 단기적인 수치 때문에 주가가 아주 타격이 컸다라면서도 1일 평균 사용자 증가세가 33%를 기록한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캐시우드는 혁신주들이 현재 굉장히 저평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디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고요. 다만 얼마 전에 대량 매도한 트위터에 대해서는 확신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역시 다시 스튜디오로 넘겨드리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다양한 셀럽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캐시우드입니다. 네. 오랜만에 캐시우드가 그렇죠. 나왔는데 뭐 하는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닥성입니다. 닥치고 성장주 계속 삽니다. 똑같은데 사실 이제 메타버스, 로블록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네. 지금 변곡점에 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메타버스가 안 되는 이유 다섯 가지가 각 전문가들이 지금 다 내놓고 있고요. 사실 뭐 로블록스는 뭐 사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의 아주 뭐 놀이터가 돼 있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사용 증가율이 33% 기록했지만 네. 그 이후에 그건 전년도 수치고요. 올해 들어와서 보면은 얼마 안 늘어요. 그다음에 사용 시간이 112억 시간에서 108억 시간으로 좀 줄어요. 왜 줄겠어요? 밖에 아니, 나가니까. 지금 집에서 이러면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야외 활동하고 그다음에 제일 지금 주가가 떨어진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예약 매출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증가율이 20% 뭐 그러니까 23%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3%로 그냥 곧 3%로 지금 하락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좀 의문시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 이용자의 전망치가 떨어지는 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캐시우드의 말에 반대되는 현상들이 좀 일어나서 그것이 그렇습니다. 오롯이 26%라는 하락 숫자를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지금부터 여러분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우리가 여겼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세부 분석들이 나오면서 메타버스가 안 되는 이유 다섯 가지 이런 등등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성장성 다시 한번
여러분 고찰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월요일 날 아주 제가 상세하게 네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메타버스가 안 되는 이유 자세하게 다음 주에 한번 그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캐시 우드는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누가 맞을지 예, 앞으로의 추이는 지켜보고 계속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우님과 함께 왓츠업 셀러브 마리치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좀 전쟁이 안 났으면 좋겠네요. 저는 국지전적인 부분들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만은 전면전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